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9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독한 하당입니다. 오늘 또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간조가 7시 18분이고요. 지금 7시가 다 됐습니다. 물 높이는 한 190 정도 되고요. 풍속은 한 5에서 8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파고가 0.5에서 1. 뭐 잔잔한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물 높이가 너무 높고 현재는 이물이기 때문에 홍맛을 한번 보러 가려고 했는데 홍맛 포인트 존까지는 물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다. 가봐야 꽝일 것 같은데 워킹 들어가 있는 지금 동생들이 있어서 동생들 얼굴 보고 동생들이 어떤 조과를 잡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도 한번 들어가볼까? 나도 들어가볼까? 막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 때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파도가 약해가지고 뭐 떠내려온 게 없을 것 같아요. 경치는 죽이죠? 시간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장비는 바로 삽 그리고 맛조개 대맛조개 꼬챙이. 자, 오늘은 아가지께가 아닌 만큼 한번 열심히 한번 파볼게요. 과연 뭐가 있을지. 뭐 꽝치면 말죠 뭐. 바다는 어차피 힐링이니까. 그렇죠? 오늘도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자, 저기 멀리 하섬이 보이죠? 물이 많이 빠지지 않은데 저쪽에 지금 동생들 둥둥이로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매기들이 막 있는데 얘들아 물 들어오면 뭐 있어? 여기서 다 대기하고 있네 애들. 뛰어! 아가! 오늘은 못 뛰겠다. 지금 물 들어오는 시간이다. 아마 꽝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꽝은 언제나 두렵죠? 꽝은 언제나 두려워요. 자, 이건 떡조개 한번 파볼게요. 흐치! 우와! 좋아! 물 엄청 쏘네. 떡조개 있죠? 자, 떡조개 일부러 보여드렸습니다. 떡조개는 떡조개는 잡지 않습니다. 떡조개 촉수 보세요. 떡조개 촉수 떡조개는 잡지 않습니다. 뭐 좀 잡으셨어요? 동죽? 동죽이 좀 있네. 그러니까 동죽만 캐도 어디에? 여기가 동죽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명주만 있었는데 동죽이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네, 명주도 그때 없어가지고 한참 안 왔었어요 여기. 근데 이번에 블로그 보니까 여기에 많이 잡았더라고 어떤 사람도. 저번에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아, 그랬어요? 저는 그 안 잡고 해삼 잡고 저번에. 어디서 철쭉에서 하삼이요? 네. 오늘은 저기 스키나는 동생들 와가지고. 계시던데 두 분. 몇 명 들어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냥 왔다가 안 들어가려다가 늦어가지고 시간이. 아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포즈가 그냥 아주 전문가인데요. 포즈가 전문가예요, 전문가. 자, 동생인지 놈인지 마중을 한번 나가봅니다. 누가 한 명이 나오는데 동생 조가통을 쏠랑 해버릴까요? 동생 조가통을 한꺼번에 그냥 쏠랑 해갖고 넌 내 거야 그래버리면 동생들 황당하겠죠? 촉수 이거 보이죠? 촉수 또 계속 떡조개를 보여드릴게요. 떡조개. 자, 떡조개 길게 이렇게 쭉 나와있죠? 네, 떡조개 이렇게 촉수가 쭉 나와있어요. 자, 이렇게 삽으로 넣고 눌러! 눌러! 그 다음에 파! 얼굴이 깨져버렸다. 이런 떡조개 깨져버렸네. 이런 오메 미안하다. 자, 보면 여기 또 촉수가 보이죠? 자, 멀리서 넣을게요. 멀리서 넣고 발로 밟아! 으차! 쏙 들어가! 쏙 들어가! 으차! 있을까? 떡조개. 어? 떡조개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자, 떡조개 보이죠? 얘는 안 먹어. TV는 사랑을 싣고 BGM이라도 깔아줘야 되나? 동생일 텐데. 응? 누굴까? 종아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까? 아직 애들 안 나왔나?
나초? 나초네. 역시. 나초 조화통을 쏠랑 해버려야겠고, 막. 나초 조화통을 쏠랑 해버려야겠어. 왜 이렇게 빨리 넣었어? 예? 왜 이렇게 빨리 넣어? 없어. 없어? 왜 애들은 안 나와? 예? 왜 애들은 안 나와? 안 나왔어? 어, 안 나왔어. 네가 일본이야. 아, 아무것도. 개털이요, 개털. 역시. 무색은 좋은데? 나초만 왔다 하면 개털. 아, 진짜? 아, 진짜? 저번에 엄청 잘 보였는데? 나초의 전설. 나초가 화섬에 떴다 하면 물색이 안 보인다는 거. 아, 오늘은 한잔하고 하는데 한잔하러 온 날. 물이 안 빠지긴 많이 안 빠졌어. 원래 홍맛 한번 있는 거 한번 보려고 왔거든. 저번에 홍맛이 많아가지고. 아니, 이쪽에 엄청나. 저번에 막 어마어마하게 촉수 많아갖고 그냥. 어, 요 앞에. 이 앞쪽에가 다 저 홍맛 빠져. 자, 금방도 떡조개는 잡았는데 촉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뭐 떡조개도 좋아하잖아요. 명주도 같이 나왔네, 이렇게. 1타 2피. 1타 2피 나왔어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촉수가 나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떡조개만 또 잡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떡조개가 또 맛은 있나봐요. 뭐 뭔 조개든 뭐 잡으면 다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꽝보다는 낫지, 그죠? 아까 좀 전에 그래도 꼬막 잡았어요. 명주도 하나 또 있죠. 자, 명주가 꽉 물어버렸어. 살았네. 촉수가 지금 나오는 시간이에요. 자, 꼬막이 또 꼬막이죠. 꼬막인데 너무 애기야. 애기. 전방 수류탄 샷. 자, 꼬막. 와, 자,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여기 보이시죠? 이거 꼬막이에요, 이게. 꼬막. 자, 꼬막. 자, 꼬막을 요렇게. 꼬막을 요렇게. 예, 꼬막이 이렇게 있어요. 꼬막. 꼬막 있죠? 지금 시간이 꼬막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또. 간조 시간 지나면 꼬막이 나오거든. 천천히 그냥 산책하면서 걷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꼬막이 보여요.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막 뭐 많이 잡겠다 뭐 이 욕심으로 막 다니다 보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자, 여기 또 꼬막인데? 꼬막인가? 꼬막. 꼬막 맞죠? 아, 꼬막이 맞는데, 아, 사이즈가 너무 작아. 애기 사이즈, 애기. 애기는 그냥 놔줄게요. 전방수류탄. 자, 전방수류탄. 바로 쳐버릴까? 그쵸! 멀리 날아가 버렸어. 아, 꼬막을 저번에 허당이가 너무 많이 잡았나? 사이즈가 큰 게 보이지 않아. 한 열댓 개만 잡았으면 쓰겠는데. 지금 한 두 개 잡았나, 꼬막? 맛조개. 역시 맛조개는 배신을 안 하죠. 맛조개. 솔랑 안 해. 너무 작아. 에이, 넌 나중에 더 자. 자,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 나초. 어, 멀리서 봐도 멍게. 바다 해산물 멍게 아니고 사람 멍게. 지금 나왔는데 완전히 멍게처럼 축 쳐졌네. 쳐졌어. 아니야. 얼굴 봐봐. 먹을 많지. 너도 거의 그 수준일 것 같은데? 쭈꾸미도 좀 있고. 쭈꾸미 아니 없어요. 쭈꾸미? 네? 그래도 너는 나초보단 낫다. 나초보단 나사. 응, 나초보단 나사. 해삼. 우와, 왕해삼 있고. 소라 있고. 아이, 얘네들이 만통을 채워야 내가 해적질 하는데, 이거, 아, 해적질도 못하네. 해삼 없는데? 나초 캡나. 여러분들, 나초 좀, 구독 좀 해줘요. 나초도 빨리 좀 승인 좀 시켜보게. 올해는 좀 하자. 오케이. 자, 정환이의 조과. 정환이는 좀 잡았네. 야슬의 칼질. 분노의 칼질. 아, 칼질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까. 진짜 분노인가? 통 두 개. 두 개 갖고 다니냐? 한번 비춰줘봐, 여기. 다시.
와, 통 두 개 갖고 다니는데 여기는 해삼 가득, 그 다음에 여기는 쭈꾸미하고 소라. 얘거는 좀 해적질을 해갈 만하겠네. 키조개가 있었어요? 아까 있었어. 근데 저번에 키를 많이 뽑아가고 없을 거야 거의. 저기 뭐야 거기 그쪽은 양시장 쪽 있는데, 왼쪽 있는데 그거. 아니 또 바람 이쪽에서 부는 거야. 아, 의자가 없어요? 아니 무너진 거. 의자를 하나 줘. 아니 괜찮아요. 의자가. 한계발이 좋다 지금. 아들내미가 그때 그가 고2였나요? 고3였나요? 중학생. 중학생이었어? 맞아 중학생인가 그랬을까요? 그거? 그래요. 맞죠? 중학생이었는데 소주 먹었던 애가? 우리가 술 먹였어. 어차피 내인 건 아니지. 나도 내 치가 먹은 거지. 모르고 야, 먹었어? 모르고. 먹였잖아. 누군가 먹였어. 여기. 아니야. 아니야, 뭘 아니야. 형님하고 맨날 붙었었는데. 아, 내가 붙었다고 내가 매일 가니? 네, 이제, 내일 와. 내가 덕박 쇼부를 치고. 내일 둘이 일식장 데리고 가. 아, 형님 병원에. 망고스틱. 거기 가서 많이 먹었겠네. 아, 난 안 먹었어. 저번에 갔잖아요, 거기. 아, 뭔진 알지, 뭐. 왜 안 사먹어? 거기 동네 가면. 아니, 우리 먹어야죠. 다 먹었지. 제가 잘라줄게요. 무엇을 사왔어? 안 잘라져 있어? 네? 아, 제가 팔린 거예요. 안 잘라져 있어. 아, 팔아? 아, 그래? 과일 하잖아요, 저. 아 그래? 응 성과 과일이야. 어 나는 몰랐지. 아니 PTA 그래, 한번 해놨다 좋지. 형 처음부터 찍어야지. 어 괜찮아. 좋아. 이게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좋아. 생긴 마늘 같이 생겼어 그지. 그래. 원래 육종 마늘이 태국에서도 제일 맛있다. 동남아에서 무조건 골라갔었거든요. 내가 사면 동남아 가면은 하나도 로스 안 나. 아 진짜? 너야 로스 안 나. 물론 말랑한 게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봐. 말랑한 거는 무조건 완전 다르다 해. 와 말랑한 건 이러네. 껍데기가 이렇게 돼. 자 아까 그래, 그거는 아까 딱딱한 건 좋네, 이런 거. 자 말랑말랑한 건 이렇게 육중 마늘처럼 이렇게 하얗게 되고 있는데 자, 비교를 해주면 되지. 아까 자 그 딱딱한 거는 이렇게 된대요. 그 딱딱한 건 잘 못 먹겠네. 이거 못 먹는 거 버려야 되나? 버려야지 이건. 아 이 정도면 버려야 돼. 아 완전 상해 보이. 자 이런 거는 상의하려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어제 그 조가입니다. 스킨한 동생들 거 해적질을 했죠. 해삼도 제법 큰 것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라가 한 2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 핸들을 좀 치면